네, 그래도 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2차가 공법에서 고득점을 맞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쉽진 않다고 그러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좀 고득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공시세법에 대한 부분이 그게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걔들도 정리를. 그러니까 뭐든지 과목이 하나씩이잖아요. 그게 짧은 기간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공부의 밸런스를 위해서 어차피 도전을 하셨고 접수를 그렇게 했으면은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죠. 그래서 확실한 애들은 확실하게 다져놓고 나머지 이제 조금 여력이 있을 때 만약에 두 과목만 하게 되면은 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고요. 루틴이 일주일에 이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쭉 해서 예. 어차피 이제 뭐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며칠 남았네. 열흘? 한 그래서 한 40, 뭐그 정도 남았겠죠? 39일이요? 이게 1년이 금방 가요. 1년이. 금방 가죠.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당황하는 거예요. 참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뭐 남은 게한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강을 통해서 이게 도전을 하신 분들이 초기에는 의욕이 있죠. 아,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뿌듯하고 예, 뭔가 성취감을 갖다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다 보면 그 루틴이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한 이유는 공부하다가 경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손을 놔요. 그리고 몇주 쉬면서, 예, 그리고 방황하는 거죠. 아, 이거 다시 또 시작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거든요. 그러다가 벌써 시작은 11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서 몇, 한두 달 지나고 났더니 내년 뭐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귀찮은 거예요. 조금 더 보고 할까? 코로나는 결국은 이게 핑계밖에 안 돼요. 코로나는. 코로나 핑계 대봐야 소용이 없는 게 모든 시험이 다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험, 자격 시험이 다 스톱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코로나가 하더라도 어쨌든 약 시험장 날짜가 되면 그냥 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아,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 케어도 해야 돼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적인데, 그때 어쨌든 간에 시간은 간다는 얘기죠. 쭉쭉쭉쭉 해서. 그래서, 모르죠. 이번에 저기 대학 수능도 좀 쉽게 출제해달라고 건의는 했대요. 아, 근데 이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쉽게 출제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래요. 쉽게 출제해드릴게요. 이러면 쉬움의 기준이 어디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일단은 원칙대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상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풀어보면 체감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편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올해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하죠. 이게 대면하고 비대면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집중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하시면 무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증권을 배우시는 이유는 증권에 가면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그러죠. 예, 제도의 취지를 얘기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금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면요. 자금 수요자가 소유한 요 주택 있죠. 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죠. 자, 융자를 해주고 이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로 통상 일반적인 거래가 이렇단 얘기죠. 그런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이 자금을 이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해서 이걸 빌려주는 건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게 단기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는 이건 장기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기간이 불일치되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융자했을 때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줄 돈이 없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죠. 예, 융자도 많이 풀어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유동화 중개기간 또는 2차 대출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얘가 생기면서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저당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얘한테 파는 것 있죠. 그럼 우리가 저당채권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대출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매차 시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예, 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 그게 1차 시장이에요. 근데 2차 시장에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2차 대출기관의 역할하는 게 주택금융공사예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근데 이 보금자리론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자기네가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얘네 대출 업무 능력이 없으니까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해요. 그러면 얘네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얘가 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면 여기서 사들인 저당 채권 있죠. 예, 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만드냐면 증권을 만든 거죠. 증권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일로 공급해 준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몇 차? 2차가 되고 여기서 2차 시장은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시장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유동화라는 것이 이제 이런 취지 하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되고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장기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발행을 할 때 이 발행 기초가 되는 저당 채권이 여기에 기초하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장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이 MBS의 구조가 CMO라고요. CMO가 다계층이죠. 그러니까 장기로 된 구조가 있으면 걔를 쪼개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채권의 만기를 조정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있죠. 예, 그 기본적인 성격 정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은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아, 얘들도 시험상에서 예, 가끔씩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별할 때 지분형 MBS가 있고요. 예, 채권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얘네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요 기준이 이거죠. 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었어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도.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S로 끝나는 애가 전부 다 투자자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BB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애가 우리가 발행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가 혼합형이니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하니까. 이렇게 해드려서 그래서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MBB 있죠. 예, MBB에서 문제가 뭐라고 주냐면 MBB에 대한 소유권 있죠.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투자자가 갖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할 거야. 뒤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끝 문장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갖고 있냐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MPTS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PT라고 하는 게 패스스루시잖아요. 패스스루의 의미가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채권이 만약에 100억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이 증권을 10억 정도를 만약에 이 사람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일부 지분을 넘겨준 거잖아요. 100억 중에 일부를.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 중에서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10억에 해당하는 게 조기 상환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수명이 일찍 끝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누가? 투자자가 지는 구조로 발행하는 게 그게 MP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BB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00억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MBB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구조예요. 돈을. 네, 대신에 이 자기네가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다 얘네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는 MBB를 매입하게 되면 만기 때까지 이자 지급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BB는 여기 있는 요 자금 수요자가 조기 상환을 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MBB 발행하면서 약정한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은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보장이 되는 건 뭐 하나 있다. MBB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한 종류예요. 만기가. 근데 만기가 한 종류다 보면 30년 만기 그러면 장기 투자자 말고는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CMO라는 게 다계층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 있는 저당 채권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상품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안에 파생 상품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3년짜리, 만기가 예서 5년짜리, 만기가 10년짜리, 만기가 20년짜리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만들게 되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장기 투자 희망하는 사람을 다 흡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구조가 이거예요. 이거 한 종류로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요. 이게 콜방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MBB만 전부예요. 얘는 부분적인 콜방어고. 그래서 이제 뭐 요 정도까지 아마 인용이 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증권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증권이 어렵다고 해서 증권을 통으로 버리면 안 돼요.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40문제 중에서 계산 9개 빼면 31개 남아요. 이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이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본 애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빼도 한 27개 나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승부 걸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 12개를 누가 공부를 조금 더 충실히 했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수와 착각 있죠. 예, 그것만 줄일 수 있으면. 예, 그러면은 원하는 점수를 맞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만점에 도전하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그게 보시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옆에 보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를 적용을 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번에 취급하는 상품 중에 보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의 신청 대상 있죠. 예,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있죠. 근데 재외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도 이거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보금자리론 대출 있죠. 예, 대출해줬을 때 이번에 요게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양가로 7번에 전입 관련 유의사항이 있죠. 예, 거기 보면은 2020년 7월 1일 신청 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의 전입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일로부터는 최소한 1년간 전입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조사 결과 이거 어긋나면은 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을 구입했다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택을 전세를 주고 그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갭 투자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신청할 때 이 외국 국적 동포도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입신고 있죠. 몇 개월 이내. 예, 3개월 이내에 전입이 돼야 되고 전입한 날로부터 실거주 있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할 수 있다 없다. 보금자리론. 예, 조기상환할 수 있어요.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게 주택연금 있죠. 예, 주택연금에 보게 되면은 가입연령이 55세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부부 중 한 명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이것도 부부 중 한 명이. 그죠? 이게 이번에 바뀐 거죠. 그리고 주택연금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없다. 조기상환 돼요. 대신에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는 안 물어요. 예,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뭐가 가능하다. 예, 조기상환이 얘도 돼요. 근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있죠. 얘는 물어야 되지만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안 물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보금자리론 말고요. 그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적격 대출 있죠. 예, 얘들도 시장에서는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얘네도 신청 요건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디딤돌이라든가 적격 대출까지 문제가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다만,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대상 주택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했죠. 왜냐하면 대출에 따른 요게 대출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대출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요즘은 시중대출도 고소득자들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지금 통제한 거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주택 어떤 이런 데 쓸까봐.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규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뒤에 연금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올해 이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지연금은 취급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 주택금융공사의 이쪽에 대해서는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나온 지가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수정된 애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할 때 지문 정도로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죠. 얘도 시험상에서 잘 나와요. 제가 이쪽에 금융 쪽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있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예, 제 하나, 리츠 하나. 그러면 제가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거예요. 얘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소비금융이 있고요. 주택개발금융이 있잖아요.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게 PF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저당대부예요.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았으면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점증이냐 있죠. 예, 그래서 그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론을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이론을 물어볼 때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주택금융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알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있죠. 예, 걔들도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알아서 대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접근이 가능하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패턴이에요.
융자 금액이죠. 예, 그래서 DTI라든가 LTV 적용해서 융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면 원금하고 원리금에 대한 상환 금액 있죠. 예, 그거 구하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계산 문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빼더라도 이론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한 다섯 문제 나오면 한 세 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다섯 문제 대비 세 개면 딱 60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저기 6점을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해보시면요. 야, 이게 40문제에서 24개 맞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막 채점하다 보면 40번 막 들어가는데 할 때 보면 20개, 21, 22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로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부가 충실히 되신 분은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툭툭툭 꽂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쭉 설명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리츠라는 거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회사의 형태를 보면은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이 중에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네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위탁하고 기업구조정은 얘네는 명목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위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예, 이거를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관리회사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박스에 적어, 구분해드린 것처럼 리츠법을 구별해놨잖아요. 예. 자, 리츠법에 대한 거를 구별했을 때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설립자본금이 있죠. 예, 얘가 5억이라고 그랬죠. 3억?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설립자본금.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한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70억, 50억, 50억.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있죠. 예, 공개 모집할 때 30% 조건이에요. 100분의 30 있죠. 예, 그거는, 예, 투자자로부터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얘는 이걸 적용 안 받는다고 그랬죠. 얘는 뭐도 가능하다. 3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호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수의 기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주식 분산 있죠. 주식 분산이라는 건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얘기예요. 얘는 100분의 얼마? 50. 근데 얘는 역시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죠. 자, 국내 부동산은 몇 년 이내 처분하면 안 돼요. 1년. 국외 해외 부동산이 있죠. 해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그래서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얘는 처분 제한을 안 두죠. 구조조정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있죠. 이거를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이 부동산에 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차입 및 사채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차입 및 사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이런 리츠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박스로 정리해드린 내용 정도는 예, 기본적인 숙지는 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는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예, 그런 것까지도 출제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이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내부 통제 기준을 줘야 되는 건 자기 관리하고 여기 있는 자산 관리 회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명목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점의 지점을 둘 수도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 관한 내부 통제 기준은 제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자산관리회사하고 자기관리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를 숙지할 수 있으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랬을 때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제목에 기초해서 얘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뭐를 융통하는 방식이다.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요.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기가 뭐를 설립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 있죠. 이 사업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로. 그럼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 있죠. 신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 사업주가 이미 여러 군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추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금에 대한 회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권을 넘겨주고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요. 그래서 얘가 설립이 되면은 프로젝트 사업주하고요. 프로젝트 회사하고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용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용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이 500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를 보고 여기다가 투자하겠냐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투자자라고 그랬지만 이 투자자 안에는 돈을 대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할 때는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보고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설정이 되는 게 뭐? 예, 그게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일로 추심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여기서 대출받은 거는 여기에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재편은 안 나타나니까 부의 금융 효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느냐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돼요?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에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이 있죠. 장점 뭐냐면 사업주 있죠.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사업주의 신용이 낮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 괜찮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금융비용이 비싸요. 여기서 대출이 들어갈 때 이게 사업기간이 장기고 대출 규모도 막대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커요. 그러니까 금융비용의 부담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시험상에 에스크로 계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에 대한 부분을 시험상에서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개발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는 기억해달라고 그랬냐면 그 법률 중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제외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해놨죠. 단계. 단계 안에 보게 되면요. 개발 사업에 따른 예비적 타당성 분석 있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기 양가로 2번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 이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간에 이건 다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보면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 정도. 마케팅은 개발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예,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발에 따른 위험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적 위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 예, 법률적 위험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청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경기가 뭐가 돼서 침체가 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예상치 못한 공사 기간의 연장이 있죠. 예,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는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이라는 것은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론에서 보면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 안 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땅 안 파면 돼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거의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 정도는 지문이나 뭐 이런 걸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큰 제목 주고요.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선생이 강조하는 게 한 10가지씩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아봐야 한 4-5가지 또 해놓고 그거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냐하면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는 잘라져 있다고요. 여기를 조금 더 벗어나게끔 주면 이건 틀리라는 얘기고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주어지는 게 거의 60%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본 용어가 나오면은 맞출 수가 없죠. 그죠? 공안지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안지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네, 이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안지가 뭐냐면, 왜 휴안지 있었죠? 유휴지 있죠? 거기 가면은 공안지라고 있다고요. 예, 예. 예전에 공안지세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이죠, 도심에. 이게 아무것도 건축이 안 되는 땅에게는 세금을 과세를 했다고요. 비싸게.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 같은 거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것도 자기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거래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했던 게 공안지세였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적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래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당황하는 거죠. 이제 처음 본 애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로 만나게 될 거예요. 문제로 해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하셔야 되니까. 그 세법에서 보면은 요즘 그 종토세라고 부과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거나 하나 아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오는 애들 말고는 기본적인 거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애들은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초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이 있을 때요. 이게 자체 개발이 있죠. 자체 개발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지주 자력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체 개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도 누가 조달해요? 토지 소유자.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고 위험도 이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개발업자하고 지주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주 공동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것 있죠.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를 갖다가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무슨 방식?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 또는 위탁 수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사업 주체가. 이게 지주라고요. 토지 소유자. 개발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고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건물 어떻게 돼요? 완공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예, 개발업자는 이 건물에 따른 사업 대행을 시행을 대행해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 사업 위탁 방식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있죠. 여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면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탁자가 지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탁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예,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신탁사 명의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신탁계약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책임하에서 완성을 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죠.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뭐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해요.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또 이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슨 뭐 기차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거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요, 일단 얘하고 얘하고를 포인트로 해서 가끔 지문으로 쓰는 게 등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주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죠. 예? 아니, 아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탁이죠. 신탁. 여기 얘네들은 위탁 또는 수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탁에 대한 부분은 소유 권리가 이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탁이라는 건.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관리 신탁을 물어봤잖아요. 이게 신탁에 대한 게 관리 신탁이 있고요. 처분 신탁이 있고 담보 신탁이 있고 개발 신탁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의로? 신탁사의 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관리에 가게 되면 신탁 관리라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책임이 있죠. 그걸 다 관리회사가 져야 돼요.
신탁관리는 소유권이 자기 명의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꾸준히 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수탁, 신탁이잖아요. 다 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탁이잖아요. 그죠? 예. 요 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방식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되는 거. 그러면 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얘만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의 공통점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틀리다고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뭐 하나밖에 없다. 토지 신탁, 그렇죠? 신탁세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셨고요. 예,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시죠.